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네, 네, 뭐 뉴스가 언제는 뭐 좋은 뉴스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해외 금융 뉴스 벗어났더니 국내 뉴스가. 네, 네, 이게 안팎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통거리인데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이번 주에 또 약간 안 할 수 없었던. 네, 네, 놀라운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막 약간 이러고 놀라기는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나왔던 뉴스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라고 했는데 네네. 여당에서 여론 수렴해야 된다 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이제 연이어서 정부 쪽에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지연할 때 다시 작년 말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 네, 발행한도가 또 초과를 할 거고 이게 이제 법까지 바꿔가면서 발행한도를 늘려놨는데 그게 또 조만간 초과를 할 거고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 측에서는 원료비도 못 주고 있다는 미수금이 13조가 될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뉴스였습니다. 2분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둘 다. 이미 그걸 발표가 났었습니다. 한꺼번에 올려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갑자기 부담이 심해지고 맞습니다. 또 겨울 동안에는 원체 전기가스 사용량이 크니까 그때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부담이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좀 버트려서 특히 이제 2분기에는 겨울과 여름 사이에 그나마 좀 사용량이 적을 그렇죠. 때라서 그때가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하고 그렇죠. 여름은 또 더워서 사용하니까 전기든 가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분기에 올리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류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여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잠정 보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뭐 그게 아니었으면 보류가 될 이유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가 있었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유 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때 맞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예예. 원유 감산한다고. 오페크 플러스가 원유 감산해서 지금 유가도 유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죠. 러시아랑 맞습니다. 공조를 한 부분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대 가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안 올리기에 너무 상황이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죠,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커버를 맞습니다. 드렸지만, 사실 지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 이렇게 이제 인용구가 나왔지만, 10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부채가 누적 많이 적자가 쌓여 있고요. 또 이제 부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는커녕 앞으로 그렇죠. 발생할 부분이라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인데 지금 이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가 다시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각각 좀 사정이 다른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늦으면 내년? 뭐 빠르면 올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계속 법 개정해서 그 발행한도 늘리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게 결국 빚을 계속 쌓아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 한전 혼자서 만든 빚이 나머지 그 상장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적자랑 거의 지금 뭐 맞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나머지 상장사들은 도저히 그런 결정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민간에서는. 근데 지금 오로지 정부에서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데 그럼 정부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지경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사채 발행한도에 또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한도를 더 늘리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공방이 가게 되면 그러면은 블랙아웃이 되지 말라. 아니 물론 그 지경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게 만들겠죠. 만들겠지만 그거로 인한 그런 그 주름살 그리고 그 타격 이런 게 결국은 미루고 미루다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지금 이제 일이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 뭐돈 단위가 크니까 뭐 감도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전은 상장사기 때문에 이 빚을 계속 쌓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빚인데
빚이라고 그걸 안 부르고 미수금. 미수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직 못 줬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서 둘 다 이게 빚이고 결국은 이거를 한정 없이 쌓을 수가 없고 이미 쌓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으로야 당연히 부담스럽죠. 네. 지금 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어렵죠. 전기료 가스료를 더 올려 이거는 부담스러운데. 안 올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끌면서 회피. 그래서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실 진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난방 피크 그래도 지금 네. 좀 지났고 여름 피크 냉방 피크 오기 전에 2분기에 뭔가 좀 조정을 하고 적응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네.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버려가지고 산후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부 측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 지금 전기요금이 원가 회수율이 70%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원료 사와가지고 70원밖에 요금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적자가 쌓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빚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무려 뭐 평균 9일 간격으로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지금 그나마 채권 시장이나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또 이게 점점 불어나게 되면은 다른 불안 요인과 맞물렸을 맞습니다. 때 네. 어떤 폭탄이 될지 사실 좀 굉장히 네. 두렵거든요. 가스공사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뭐 13조 원 가까이. 네. 뭐 이자 비용만 뭐 약 4,700억 원? 이것도 돈 단위가 너무 커서 감이 없는데 조금 나은 단위 있습니다. 하루에 13억 원. 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여튼 작년 말에 그 채권시장 위기의 도화선도 한전 적자였는데 맞습니다. 이 도화선을 그 제거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커져가고 있는 그런 그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회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예, 다음 뉴스는 이것도 뭐 사실 저희 경제학자들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마침 또 이걸 그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 눈앞이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원인데 이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275만 6천 명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의아한 네. 게 아니 그러면은 불법 그런 거죠. 을 자행하고 네네네. 있는 거예요. 약간 조사는 네네. 어떻게 됐지?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상태가 상황이 좀 급하니까 네네. 약간은 사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아, 어쨌든 이게 리포트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예외로 빠져나가거나 법 집행을 충분히 제대로 안 하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태인 그런 근로자 수가 거의 300만 명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비중으로 치면은 12.7%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 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제도가 이 모양이냐. 최저임금 모름지기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 이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용에는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안 지키는 사람도 꽤 있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는데 예컨대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은 숫자는 4배가 늘어났고 비율로는 2배가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선진국이면 점점 준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법의 준수율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닌 것을 너무나 증명해주는 선진국이 아닌 것을. 선진국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무리한 법인 거죠. 이 자체가 예, 지킬 수가 없는 되죠. 법을 지금 만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OECD 30개국 중에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이 8등이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주휴수당 어쩌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하면 그보다 더 높다 거의 세계 탑급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자료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8등인데 그 앞에 있는 7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콜롬비아,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멕시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네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 이게 항상 OECD 하면은 약간 좀 열등학 그 미안한 얘기지만 아, 열등 그룹으로 속하는 열등 그룹 속하는 나라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쟤네는 어쩌고 있나 싶기도 하네요. 아, 저걸 지키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법 따로 현실 따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농림업이 36.6%, 숙박업, 음식업이 31.2%. 이거는 좀 예상이 가능한 그쵸. 면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예. 다 지켜가면서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 비즈니스 하기 맞아요. 어렵다라고 예. 가장 빈번하게 얘기가 나오는 영역들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산업들의 그 사실상 못 지키고 또 뭐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용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그 이제 급여라든지 하는 것들도 연동돼 있고 지금 당장 또 얘기 나오는 저출산 대책 중에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렇죠. 육아 도우미를 뭐 쓸 수 있느냐 쓰면, 없느냐 쓰면 좋겠다라고 도저히 최저임금 다져가면서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네네. 이런 얘기. 왜냐면은 일단 그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곱하기 최저임금 주기 시작하면 이제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이미 지금도 너무 너무 큰데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긴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최저임금은 네네. 너무라고 최저임금이 얘기하는데. 이상을 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용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을 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그 안 줄 리는 없고 그 최저임금 이하로 해야 고용이 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그런데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 고용들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담. 우리가 만약 최저임금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EITC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조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제 근로장려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딱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답답한 뉴스 두 개 말씀드려서 안타깝지만 저희... 사실 뭐 저희 속성상 네네, 신나는 맞습니다. 뉴스는 네. 말씀드릴 일이 없기는 하죠. 네, 예. 현실이 그렇다는 거. 그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어떻게 정해질지 물론 이제 삿바 싸움이 시작될 때가 와서 이게 마치 무슨 노사 협상하듯이 항상 최저임금을 수준을 정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적절치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